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트리입니다. 성공한 FPS 탐방기 7번째. 팀플레이가 중요한 사실적인 FPS 인서전시입니다. 그렇다면 인서전시의 사양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최소사양 기준으로 봤을 때 CPU 기준 10년 넘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팀 판매 게임 기준은 최대 동접자 5만 명 이상, 그리고 그 이외의 판매량으로 보는 게임들은 300만 장 이상일 경우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영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인서전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월드 인터랙티브가 개발하고 배급한 성공한 FPS 게임입니다. 인서전시 특징을 생각해본다면 사실적인 FPS다 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사실성을 많이 챙긴 게임들이 있긴 하나, 인서전시 같은 경우에는 UI가 제공하는 정보량이 매우 적죠. 기껏 해봤자 목표에 대한 인디케이터, 그리고 탄창의 잔량, 총알의 잔량이 아니고 탄창의 잔량만 표시해줍니다. 당연히 사실성을 구현한 게임인 만큼 총알 한두 방 맞으면 바로 저 세상으로 떠나고요. 또한 다른 FPS 게임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압 시스템 같이 옆 주변에 총알이 지나갔을 때 화면이 뿌옇게 되면서 캐릭터 욕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에 대한 표현까지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와 약간 상반되는 개념으로 좀 캐주얼적인 요소가 있긴 해요. 탄도하기 없어 히트스캔 방식으로 총알이 들어간다든지의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인서전시의 첫 인상을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게임 그 자체였어요. 어떻게 UI에서 전달해주는 정보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서전시, 정말 높은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게임은 어떤 감각을 선사해줄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해상도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역시 1920-1080을 바로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성공한 FPS라면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기본 요소죠. 물론 현실성 같은 건 챙기지 않아서 AK 탄피 배출이 반대로 되는 그 게임과는 다르게요. 해상도가 이게 끝이야? 그렇다면 메뉴 UI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 UI, 불편한 UI는 아니지만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요. 번잡한 느낌인데 숨겨도 되는 기능들, 뭐 내 정보라든지 친구 정보들을 한 곳으로 좀 몰아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더 깔끔하게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UI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현재 이 전적이 상당히 적죠. 네, 혹시 의구심을 가지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주로 AI전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AI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기록이 상당히 작아요. 그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바로 게임에 들어가서 인서전시가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성공 요인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사실적인 FPS라는 점입니다. 물론 캐주얼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총알이 히트스캔 방식이라든지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총기의 반동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총알 한두 발에 네, 이렇게 적이 나가 떨어지죠. 한 발 한 발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UI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 있는 정보가 정말 거의 없죠. 인디케이터와 현재 탄창 잔량 정보 정도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철갑탄 같이 강력한 탄약을 장착하면 이런 벽 같은 엄폐물을 뚫고 총알이 지나가기 때문에 안에 숨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 게임이 더욱더 사실적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공 요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병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각 병과마다의 특징뿐만 아니라 병과가 부착할 수 있는 부착물의 차이가 생겨요. 뭐 예를 들어 누구는 유탄 발사기를 달 수 있고, 누구는 소음기를 달 수 있고, 누구는 또 소음기를 달 수 없고, 이런 차이점들을 통해서 병과별로 플레이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소음기를 달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적진을 돌아 나간다든지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과별로 강점이 달라져서 조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 역시 재밌는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탄약의 잔량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쏘려는데 총알이 없어서 틱틱틱 거리는 어우씨 네, 바로 이렇게 틱틱틱 거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캐릭터가 한두 발에 바로 누워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팀원을 엄호하는 플레이, 상대가 쉽게 응사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총알을 쏴준다든지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팀원을 지켜줄 수도 있고요. 또 총알 한 발 한 발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응사
대패, 엄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렇게 몸을 가리면서 총만 내밀고 쏘는 등 이런 식의 플레이가 요구되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이 사실적인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와 연결돼서 팀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이겠죠. 어느 위치에 적이 있다, 후방 공격을 하겠다, 혹은 내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할 테니 어머 사격을 해달라, 이런 등등의 플레이로 전략 전술을 펼칠 수 있다는 점 역시도 재미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사실적인 것을 떠나서 티피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게임이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총기 커스터마이징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레드호트, 프로그램, 여러가지 배럴, 그리고 소음기, 손잡이, 탄의 공기까지 꽤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총기 부착물과 다르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부착물을 마음대로 모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은 포기하고 어느 것은 넣고 하는 식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착물 선택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재미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운드 효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사실적인 말과도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조준을 하고 숨 참기를 할 때 사운드가 약간 먹먹해지는 듯한 효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내 주변으로 총알이 지나갈 때 화면 테두리가 뿌옇게 변하면서 내 캐릭터가 소리를 지릅니다. 상당히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떤 사람의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포에 대한 것들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리까지 먹먹해지고요. 이런 사운드 효과들을 통해서 더더욱 사실감을 느끼게 해줬다는 점 역시 좋은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코옵 모드가 상당히 재밌어요. 아무리 전술이 중요한 게임이라 하더라도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멀티플레이 특성상 팀원끼리 항상 의사소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계 플레이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팀플레이적인 느낌이 주가 된다 이런 느낌이 마냥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코옵 같은 경우에는 일단 AI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꽤 강력하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할 필요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임 또 코모드 특성상 AI와 대결하는 PVE 개념이다 보니까 팀원끼리의 협동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협동심이 생겨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벽에 붙어줘서 각각 서로의 블라인드 코너를 봐준다든지 하는 플레이가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모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모드가 이 게임에서의 성공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유저 모드가 있어요. 서버 브라우저, 마치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를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유저 모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인서전시 역시 상당히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 모드를 통해서 다양한 맵과 스킨, UI 등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다는 점 역시 성공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인서전시 성공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인서전시가 어떤 게임 감각을 보여주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인게임 UI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 UI, 저는 컨셉에 맞는 UI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모드에 따라 가운데 하단에 정보를 표시해주고 또한 우측 하단에 현재 탄창이 얼만큼 남았느냐에 대한 정보, 정말 딱 이 게임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만을 표시해주는 U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라고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대체 게임 특성상 어떤 정보를 많이 전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컨셉에 맞는 UI를 갖고 있다 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엔 그래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픽, 소스 엔진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묻어나죠. 왜냐? 이 게임 역시 소스 엔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인 색감이 파스텔 톤으로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심지어 총알을 발사했을 때 나오는 이런 총구, 화염 등등을 통해서 더더욱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가 생각나는 그런 그래픽을 갖고 있어요. 다만 광원 효과는 더 강한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전반적으로 준수한 그래픽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광원 효과라든지 그리고 플레이어가 자주 보게 되는 손과 총기 부분의 텍스처 등등이 꽤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총기 부착물, 스코프의 동그라미 부분이 그렇게 잘 정돈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 텍스처가 역시 좋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바닥을 봤을 때 텍스처의 해상도 및 디테일이 썩 좋지 못하다든지, 그리고 또한 이런 환경 텍스처가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경도 따로 움직이는 거는 네, 크게 없고요. 상당히 좀 어색해 보이네요, 저 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낮은 사양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준수한 그래픽, 광원효과라든지 이런 음영의 표현 등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준수한 그래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 조작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조작감 상당히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또 묵직함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대체로 딱딱하다고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총기가 흔들리는 모습, 또 뛸 때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 등등을 통해서 정말 무거운 장비를 메고 한 발 한 발 열심히 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기어가는 속도는 또 빠르고요. 다만 좌우나 대각선으로 이동할 때, 즉 좌우키가 눌려있을 때는 상당히 무게감이나 묵직함을 떠나서 그냥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딱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Q2를 할 때 부드럽게 기울여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시야를 돌릴 때 움직이면 한 번씩 풀려요. 또 점프를 할 때 머리가 위로 들리는 듯한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보통 사람이라면 가운데를 응시하려고 보정을 하잖아요. 계속 뛰면 마치 총기 반동 마냥 계속 머리가 올라갑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시야를 획획 돌릴 때 이렇게 총기가 움직이는 것, 마치 카스 그룹에서도 봤죠.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조작감이 무겁고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어떤 무게감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번엔 총기 감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기 감각, 저는 보통 이상에서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총기 반동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또 지향사격 시에 탄포즘이 네,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상황에서 조준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다만 한 발 한 발의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굳이 연사할 필요는 없이 한두 발만 정확하게 꽂을 수 있다면 마냥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상에서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연사를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내리면 네, 나쁘지 않은 투수도 되기는 합니다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여담으로 조작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스 그룹처럼 마우스를 휙휙 돌렸을 때 개머리판이 막 춤추는 듯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소스 엔진의 특징인지 어떤 건지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유를 알고 싶은데 뭐 어디 물어볼 데가 없군요. 아쉽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격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격감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컨셉을 생각해본다면 어울리는 타격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타격감을 굳이 찾아보자면 총소리와 혈흔이 비산되는 효과 정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보통 일정한 교전 거리 이상으로 넘어가면 혈흔이 비산되는 효과가 있긴 한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감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타격감을 요약해드리자면 컨셉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쉽다로 표현하기보다는 컨셉에 잘 어울린다, 게임에 잘 어울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바라봤을 때는 네, 상당히 네, 뭐 느껴지는 게 없어서 아쉽죠. 저는 이제 막 촥촥 하는 막 이런 강력한 사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 취향에는 좀 맞지 않긴 합니다. 네, 이번엔 피격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격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맞았을 때 아,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회피를 하기 위한 어떤 경고라고 보면 되는데, 이 게임은 경고가 없어요. 인생은 실전이야 몸만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총알 한 발 두 발에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피격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굳이 피격감을 찾자면 상대의 총알이 내 주변에 지나갈 때 화면이 뿌옇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효과들을 피격감이라고 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맞았을 때는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네, 뭐 느끼고 자시고 할 게 없어서 네, 피격감은 소리가 먹먹해지고 화면의 테두리가 뿌옇게 되는 그런 효과를 피격감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정말 게임의 특성,
그 컨셉에 충실하기 때문에 피격감 자체로만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게임의 컨셉으로 바라봤을 때는 역시 어울리는 감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인서던시의 기본적인 감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게임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게임이 그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도 알겠지만 멀티플레이 같은 들어갔을 때 총알 한 발 한 발이 갖는 위력이 상당하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진입장벽이 하나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고인물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나온 지 좀 된 게임이기도 하고 게임 특성상 고인물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인물이 많다는 것은 역시 진입장벽과 연결돼서 어떤 뉴비들이 살아남기 계속 꾸준히 게임을 해나가기 어렵다는 점도 되겠죠. 세 번째는 바로 핑 차이입니다. 핑 차이가 생각보다 심해요. 한 200에서 300 사이에서 게임을 한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보통 국내 서버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해외 서버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먼저 총알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거는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특성상 총알 한 발 한 발이 강력하다 보니까 그 핑 차이에서 오는 그 밸런스가 상당히 뼈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핑차이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 번째는 UI의 제약이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요. 어떤 게임 모드 자체에서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 뭐 A점을 탈환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들에게 알려줄 때 가운데 부분에 텍스트로만 부드럽게 나오고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소리로 알려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집중하고 있다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사운드로 조금 크게 여기 먹혔다 다음 지점 이동하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즉각적으로 플레이어에게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인게임에서 상대를 사살했을 때 인식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는 게 정말 뼈아픕니다. 게임의 특성과 계속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별도의 타격음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사살 이런 게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맞춘 것 같은데 죽은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확인사살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를 죽였다 정도는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작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게임이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게임은 병과가 세분화되어 있고 또 부착물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네, 상당히 부족하다?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같은 택티컬 FPS 장르인 레인보우 시스 시즈를 생각해보죠. 물론 그 게임은 근미래 배경이고 이 게임은 언제까지나 현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오로지 게임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 다양한 스킬이라든지 더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총기 부착물과 병과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게임이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별다른 오브젝트 파괴 효과가 없습니다. 다양한 스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뚫는 것, 더 많은 우회로를 생성하는 것, 그러려면 오브젝트 파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벽을 부순다던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저 너무 많은데 일곱 번째는 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게임이 가진 특성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리얼리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리얼리티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어떤 다른 매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있고 또 전략 전술이 있고 하긴 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전술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게임들은 커스터마이징을 지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특별함으로 다가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가진 매력은 오로지 리얼리티를 추구했다라는 것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부분이 웬만한 재미를 모두 가져다 주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은 되진 않습니다만 네,
어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됐네요. 네, 이렇게 사실적인 FPS 인서전시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인서전시 메뉴 UI, 불편한 UI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깔끔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될 정보를 조금 더 안쪽으로 숨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UI였네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인게임 UI, 게임의 컨셉에 맞는 UI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게임의 컨셉에 맞게 적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언급해드릴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래픽, 소스 엔진의 느낌이 많이 묻어납니다. 전반적인 색감이라든지 뭐 총구의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많이 느껴져요.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좋은 그래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원 효과라든지 플레이어가 자주 보는 캐릭터의 손, 총기 자체의 텍스처 역시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총기 부착물 및 환경 텍스처의 해상도 및 디테일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사양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네, 정말 좋은 최적화의 좋은 그래픽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넘어가서 캐릭터 조작감, 상당히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묵직하다고도 느껴지고요. 또 대체로 딱딱하다고도 느껴집니다. 움직일 때 총이 흔들리는 모습, 또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 등등을 통해서 정말 무거운 장비를 메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좌우, 대각선 이동시라든지 혹은 기울이기를 할 때, 점프를 했을 때 충격, 여러가지 부분은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도 받은 조작감이었네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총기의 감각, 보통 이상에서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총기 반동이 세고 또 지향 사격 시에 반동 및 탄퍼짐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상황에서 조준 사격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총알 한 발 한 발이 강력해서 굳이 연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상에서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우스를 끌어내려서 연사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굳이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담으로 카스 그롭처럼 마우스를 팍팍 돌렸을 때 개머리판이 막 춤추는 듯한 모습이 있네요. 별로인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리고 넘어가서 탄력감,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컨셉 자체를 생각해본다면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뭐 캐주얼한 아케이드성이 강한 그런 FPS는 아니잖아요. 사실적인 FPS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감은 굳이 논할 건 없고 게임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피격감, 네, 피격감도 사실상 뭐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총알 한 발, 두 발에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따로 느껴지는 건 없었습니다. 제압되는 효과, 내 주변에 총알이 막 지나갈 때 화면이 뿌얘진다든지 캐릭터의 음성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내 뭐 피격감을 알아차릴 만한 것들이 없어서 그냥 바로 죽어서 네, 사실상 느낄 수 없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아까 제가 그래픽 말씀드릴 때 그래픽이 꼭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게임은 상당히 현실성을 추구하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게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현실성을 추구한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카스 반 아르마 반 반반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문제점 부분에서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임이 단조롭다, 그리고 매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리얼리티라는 그 자체가 그 약간 아쉬운 매력, 조금 부족해 보이는 전략 전술을 일정 부분 메꾸는 느낌이 있어요. 그 게임성 자체가, 리얼리티를 살린 게임성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 하라고 하면 전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다른 게임 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와 아르마를 섞은 듯한 사실적인 FPS 인서전시를 만나봤습니다.